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네트워크 침해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침해 유형 중에 스니핑 공격을 볼 텐데요. 스니핑 공격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호스트 A와 호스트 B가 하나의 서브네트 환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여기 맥 주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맥 주소라는 것은 네트워크 카드에 해당되는 그 인터페이스의 고유한 주소라고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주소에 대한 그 데이터만 각각 전송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자기에 대한 맥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격자가 있습니다. 공격자도 동일하게 네트워크 카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맥 주소가 있을 겁니다. 맥 주소는 네트워크 카드의 고유한 식별자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스트 A와 호스트 B가 서로 통신할 때는 각각에 해당되는 맥 주소를 가지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각각만 데이터를 봐야 되지 다른 맥 주소를 가진 공격자는 이 데이터를 원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격자가 본인의 네트워크 카드를 무작위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작위 모드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고 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패킷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패킷을 받아들여서 어플리케이션의 응용단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 모드로 바꾼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을 모두 받아들여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TCP 덤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니핑은 네트워크 카드를 무작위 모드로 바꾼다. TCP 덤프를 이용해서 패킷을 저장하고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ifconfig 명령이 뒤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을 주고요. 한 칸 띈 다음에 promisc라는 명령을 옵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ifconfig eth0의 promisc가 되겠습니다. promisc 모드가 아닌 보통의 모드를 일반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프로미스크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일반 모드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니핑 공격을 당하게 되면 데이터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SSL, 보안통신과 같이 암호화된 통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웹 같은 경우는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제 스푸핑 공격을 보겠습니다. 스푸핑 공격은 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패킷 정보를 임의로 변경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일상적인 프로토콜과 흐름에 따라서 원래 데이터는 오고 가고 서비스는 동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임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경된 정보가 주고받게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패킷처럼 오고 가기 때문에 공격의 탐지나 역추적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요. IP의 주소를 변경하는 IP 스푸핑, ARP 스푸핑, 다음에 원래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실질적으로는 호스트 A와 호스트 B는 IP로 통신을 하겠지요. IP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밑에 로우 레벨에서는 맥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가 주고받게 되거든요. 다시 잠깐 그리면 여기 네트워크 카드가 있다고 그러면 상위 계층에서는 IP 주소로 서로 통신을 하지만 하위 계층에서는 맥 주소로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ARP라고 합니다. ARP 프로토콜이 담당합니다. 이렇게 ARP 스푸핑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ARP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즉, 일상적으로 IP에 해당되는 맥 주소를 정상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변조된 맥 주소를 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DNS 스푸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DNS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y.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이 있다면 이거를
IP 주소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는 y.com을 입력을 하지만 실제 네트워크는 IP 주소로 통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변경하는 서비스가, 조회하는 서비스가 DNS인데 DNS 스푸핑, DNS 서비스가 변조가 되면 정상적인 IP 주소, 예를 들면 원래 정상이 뭐 210.111.111.3이었다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조된, 임의로 변조된, 수정된 또는 악의적인 210.7.4.3과 같은 임의의 주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y.com을 웹브라우저에서 내비게이션 한다고 하지만 실제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해커의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 세 가지의 종류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도스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죠. Denial of Service와 또 분산해서 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는 DDo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DoS는요, 공격 대상을 빅팀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이나, 즉 CPU나 네트워크 같은 자원이나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라든지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공격함으로써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웹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한다 그러면 그 웹서버는 서비스하기에 무리가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하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용성 침해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스 공격의 유형을 나누자면 파괴 공격이 있고요.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이 있고요. 시스템 자원 중에 또 네트워크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이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대표적으로 지금 코드 하나가 있는데요. 이 코드 비록 혹시 C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코드 하나가 있는데요. C 언어에서의 while 문은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while 하고 1이 들어가 있죠. C 언어에서 1은 참이란 뜻입니다. 맞다. 이것입니다. while 1, 참일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포크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복사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실행 파일이 돼서 실행이 된다면 프로세스를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생성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시스템 프로세스 자원을 고갈시키는 가용성 침해 공격, 즉 도스 공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스 공격의 세부 기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우리 리눅스 마스터 시험의 그 보기에 예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ing of Death는요, ICMP Echo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Ping of Death, Ping of Death, ICMP Echo. 정상적인 크기보다 매우 크게 데이터를 전송해서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eardrop Attack이 있습니다. Teardrop Attack은 IP 프래그멘테이션의 취약점. 원래 IP에서, 즉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큰 데이터는 잘게 나누어서 전송을 하고요. 수신 측에서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조립할 때는 당연히 오프셋, 위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만약에 임의로 변조하게 되면 중복이 되거나 그 데이터를 조립할 때 문제가 생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크래시,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 기법이 티어드롭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P 싱크 프로딩이 있습니다. 자, TCP 같은 경우에는요, 3A 핸드쉐이킹이 있습니다. 즉 그 공격자가 서버한테, 빅팀한테 연결할게요 하고 싱크를 보내면 공격 대상, 서버는 공격자한테 싱크해, 응 알았어 연결해, 이런 내용을 보내게 되죠. 그럼 마지막에 공격자는 원래는 에크를 전송해서 3A 핸드쉐이킹을 통해가지고 연결을 정상적으로 성립시켜야 합니다. 근데 TCP 싱크 프로딩은 뭐냐면 마지막에 에크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대량으로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빅팀, 공격 대상 서버는 계속해서 누군가 요청을 해온다고 하기 때문에 자원을 계속해서 할당하면서 기다리는 상태가 되고 결국은
뭐라 그럴까 예비해 놓은 자원풀보다 더 많은 요청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이 TCP 싱크 플러딩이 되겠습니다. UDP 플러딩도 있는데요. 이 플러딩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량의 UDP 패킷을 전송해서 서비스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랜드 어택이 있습니다. 랜드 어택의 키워드는 발신자 IP와 수신자 IP 모두를 공격 대상의 IP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공격 입장에서 공격받는 빅팀 입장에서 보면 패킷을 받았는데 보낸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뺑뺑이가 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랜드 어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머프 어택이 있습니다. 스머프 어택은요. ICMP 리퀘스트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해서 다수의 시스템을 전송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다수의 시스템은 응답을 해야겠죠. 근데 그 응답되는 주소가 공격 대상의 IP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국은 해커가 굉장히 많은 수의 ICMP 리퀘스트를 보내면 많은 데이터들은 원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응답이 된다고요? 빅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스 공격, 대량의 접속을 요청하는 공격처럼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스머프 어택이 되겠습니다. 메일 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대량의 메일을 동시에 발송하는 거죠. 그 메일 서버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그 메일을 수신하는 사용자의 그 메일 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TP 증폭 공격이 있습니다. NTP 서비스에 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몬 리스트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어태커가 적은 사이즈의 패킷을 요청을 하더라도 이 몬 리스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응답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요. 한 개의 패킷을 보내더라도 한 바이트만 보내더라도 증폭돼가지고 수백 메가의 데이터가 공격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공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빅팀한테 몰리게 하는 것들이 증폭 공격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 NTP 서비스의 몬 리스트를 악용하는 NTP 증폭 공격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이 분산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DDoS라고 하는데요. 분산돼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공격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다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격자는요, 명령을 전달하는 CNC 서버들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요. 좀비 PC에 이 좀비 PC는 뭐냐면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PC를 좀비 PC라고 하겠습니다. 다수의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어를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에이전트, 좀비 PC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화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이 DDoS 공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DDoS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CNC 서버라든지 에이전트와 같은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그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요, 좀 이 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게 암기하기가 쉽지 않고 각각에 대해서 내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TFN이 무엇인지, 트리누라는 공격이 무엇인지, 트리누는 UDP 플러딩과 관련된 부분이다. TFN 같은 경우에는 UDP 플러딩, TCP 싱크 플러딩, ICMP 브로드캐스트 공격이 가능하다. 단, 공격자 시스템과 마스터 시스템 간에는 평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 평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TFN2K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암호화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특징을 뽑으셔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응 방안으로는 이 정도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패킷이나 포트 필터링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성으로 의도되는 공격들, 접속들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침입 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차단이 아니라 탐지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침입 탐지 시스템이 감당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혹시 공격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로드 밸런싱을 두어서 대용량 트래픽
그걸 분산 처리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패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취약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불필요한 서비스를 내리거나 포트를 닫아서 공격 포인트를 줄이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 이런 도구들의 종류와 특징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소소하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작위 공격 도구가 있습니다. 무작위 공격은 말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대입해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공격을 실제 하면 안 되겠지만, 뭐, 네이버라든지 특정 포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데, 아이디를 고정해 놓고 패스워드를 랜덤으로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상적인 패스워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좀 좋은 서비스들은, 반복해서 패스워드가 잘못 입력되면은, 그러니까 계정 자체를 락을 걸거나, 뭐 패스워드를 변경하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띄우는 것, 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들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위 공격에 안전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이런 무작위 공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작위 공격은요 보통 사전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미리 저장하고 있는 그런 파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면 보안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도구로 존 더 리퍼라는 도구가 무작위 공격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격들을 방지하려면은요 잘못된 비밀번호가 여러 번 입력되면 보통 5번 정도가 입력이 되면 계정을 락을 걸거나 패스워드를 바꾸라는 메시지 정도를 띄우고 더 이상 접속을 금지시키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무작위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해킹 프로그램과 악성 코드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렉 같은 경우에는요. 원격 접속과 제어를 통해서 해킹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백 오리피스라는 도구는요. 윈도우즈 TCP/IP 기능을 이용해서 시스템끼리 원격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해킹 툴로 감지해서 삭제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V3 백신에서는요. 이런 내용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 파일을 암호한 다음에 그 암호 키를 이용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들이 랜섬웨어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